어린 아이와 성숙한 사람, 사람 어린 아이와 성숙한, 성숙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있었던 장소는 에베소예요. 3년간 있었고 두 번째 오래 있었던 데가 고린도 교회예요. 1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오래 그렇게 있었던 교회인데 <laughs>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형제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형제가 되는 거죠. 헬로, <laughs> 정신 차리시고. <laughs> 그래가지고 형제들인데 신령하다는 얘기는 신령은 영어로 보면 spiritual, 영적이라 그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간다. 그 말,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 말,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산신령인가? 그런 게 아니고, 신령한 것은 영을 따라가.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가요. 영을 따라가요.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배드리자, 성경 읽자, 기도하자, 순종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쉬자, 놀자, 구경하러 가자.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신령한 자, 성숙한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너희는 육신을 따라가. 뭐가 맛있는데? 뭐가 멋있는데? 뭐가 아름다운데, 뭐가 예쁜데, 뭐가 좋은데, 그래가지고 육신만 따라가는 육신에 속한 자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한 되는 거야.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 그 가운데 하나는 은사, 은사 가지고 내 은사가 중요해. 나 방언한다. 난 방언 통변해, 난 예언해, 난 믿음의 은사가 있어, 난병 고쳐, 서로 자기 은사가 크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은사 가지고 싸미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제일 큰 거야. 큰 은사가 사랑이야. 그리고 이제 가르쳐주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초대 교회는요 성찬식이 오늘날은 떡 조금 주고, 어,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스를 조금 주잖아요. 초대교회는 밥을 같이 먹었어요. 밥, 성찬식을 잘 먹었어요. 잘 먹다 보니까 집에서 해가지고 와서 먹었거든요. 부자는 부자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먹고, 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덕이 안 되고, 아, 너네하고는 대화가 안 돼. 너네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 아,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었어요. 아, 정말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아, 또, 아, 고림도 교회에는 음행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부인하고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양엄마예요.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고림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징계를 안 하고 다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다 도덕적으로 망가졌어요. 너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술 마시니까 술 마시는 사람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리고 교인끼리 싸웠는데 교회 일로 싸웠어요. 교회 일이 아닐 때는 법정 갈수 있어요. 교회 일이 아닐 때는 교회 일로 법정 가면 안 되는 건데, 교회 안에서 법정으로 갔어요. 다툼이 나가지고, 어,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어, 거짓 사도를 받아들였어요. 잘못된 사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와, 능력있대, 신령하대, 그래가지고 받아들였어요. 아, 그런 잘못들을 행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을 먹일 수가 없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앞, 지금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인은 먹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젖이 있고 밥이 있고. 젖이 있고 밥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너무 귀엽지요? 애들이 귀여운데, 아, 20년 뒤에도 똑같은 짓을 한다. 그러면 골 아픈 거요. 20년 뒤에 엄마 이러고 앉아있으면, 아,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안 되겠지요? 커야지, 커야지. 애가 너무 이쁘지만 맨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지. 자라야 되는 거요. 애는 뭐만 먹어요? 전만 먹어. 어른은 밥을 먹어. 자 이제 제가 퀴즈를 낼게요. 퀴즈를 이거는 밥이다. 그럼 밥 그리고 젖이다. 그러면 젖 그리고 대답을 하면 돼요. 하나님은 은혜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다 우리를 받아 주셔. 이게 젖이에요. 알았어요. 네. 아, 이제 대답을 잘 해봐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어. 우리가 죄하고 싸울 때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는 절대 지으면 안 돼. 젖이에요, 밥이에요? 밥. 밥이야, 밥.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죄를 지어도 자백하면 다 용서하셔. 은혜의 하나님이야. 젖이에요, 젖. 젖이야. 밥은 뭐예요?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야 용서받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자백해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 못 받아 밥이에요? 젖이에요? 밥이에요 밥 다시 한번 믿기만 하면 다 구원 받는 거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이야 무조건 밥이에요? 젖이에요? 젖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밥이에요? 젖이에요? 밥이에요 밥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쓸것다 아시고 다 채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셔 밥이야 저, 밥이에요 젖이에요 젖이에요 젖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밥이에요 젖이에요 밥이에요 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도 밥이에요. 전도 안 하면 빚값을 내 손에서 차리리라. 이것도 밥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도 밥이에요. 어떤 사람은 젖을 먹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그리고 밥을 얘기하면 아, 목사님 말씀은 어려워. 아, 또 나를 까네, 목사님이. 이러고 앉아있고. <laughs> 밥을 먹으면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게 애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을 먹을 때는 너무 좋은데, 밥을 먹으면 부담스러워. 그게 애예요. 고린도교에 회 있는 또 문제는 파벌의 문제였어요, 파벌. 서로 파벌이 있었어요. 계속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어린아이. 시기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나누어지고. 나그 사람 싫어. 난 싫어. 그래가지고,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그게 어린아이라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고림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개척한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이고 이두 번째 이대 목사님이 아벌로 목사님이에요. 아벌로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 목사, 나는 아볼로 파다, 아볼로 따라가고, 나는 바울 파다, 또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 파다,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파다,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양파다, 그리고 이제 <laughs> 내가 만든 거예요. 양파는 <laughs> 하여튼 뭐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파가 나뉘었어요. 파가 나뉘었어요. 그거를 유괴사람이라고.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잘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맨 처음에 심었고 그다음에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잘하게 해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파벌로 나누지 말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잘 보세요. 믿는 게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믿는 게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예요? 근데 말이 이상해요? 알아야 믿지. 모르고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지 믿는데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숙이 어떻게 오는 거냐? 성장이 어떻게 오는 거냐?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을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지 않는다. 그말이에 믿으면 순종하지요. 정말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신다. 믿으면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 먼저 구하면 모든 것도 해주신다. 믿으면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믿으면 하게 돼 있다. 그말이에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경험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배워서 아는 게 있고, 경험으로 아는 게 있어요. 불에 디면 뜨겁대. 너 뛰어봤어? 아니, 나 남이 들은 거 얘기 들었어. 난 뛰어봤어. 뛰어본 사람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를 안다. 그래요. 이 경험으로 아는 것은 믿어야 순종해야. 경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거 중요해요. 읽는 거 중요해요. 듣는 거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 중요한데, 아멘 다음에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행하지를 않는데. 행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 믿음으로 행해서 지식이 생긴 사람,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분량까지 올라간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믿는 대로 다 행하셨다. 그 말이야. 믿는 대로 행하셨다. 그 말이야.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성숙한, 장성한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거야.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해요 이게 좋대 따라가고 이거래 따라가고 여기래 따라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애는 이거 보다가 막 이거 보다가 옆에서 선생님이 막 흔들면 또 이쪽 보다가 이쪽 보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보고 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어린아이.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 어린아이는 유혹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뭐가 어떻대 그러면 거기 따라가고 또 그거 듣고 그거 따라가고 누가 뭐 어떻대 이래가지고 사람을 따라가고 왔다 갔다 따라가는 거 절대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요동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자기도 좋아요 성장하면 자기도 좋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나누어주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이 안 되면 지금 애 하나에 선생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어떨 때는 둘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애 하나가 있으면 옆에 어른이 있어야 돼요. 이 어른이 애 하나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애 바이들. 잘못하면 넘어지고 사고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게 애예요 그러니까 애는 빨리 성장하는 게 중요하단 다 말이에요 신앙도 똑같이 성장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선생이 된게 성숙한 자야 애들을 가르치고 목자가 되어서 목원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이 된게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뭐냐면은 초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초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교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맨날 그것만 배우고 있으면 안 되고, 초보에서 한 번은 더 나아가서, 단단한 음식이 뭐냐? 단단한 음식은 남을 가르치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전도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섬겨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면 복음을 전파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나누어주고 이웃을 가르침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나누어주고 그게 바로 단단한 음식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젖을 먹는 거는 기초만 맨날 배우는 거예요. 기초만 맨날 배우고 앉아있고 맨날 은혜, 사랑 크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가르치고 전도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나 같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헌신하고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젖은 은혜만 받는 거예요. 은혜만. 어린애들은 받기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엄마가 주는 거 아버지가 주는 거를 받기만 하면 어린애예요. 이제 커지면 엄마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같이 하고 나중에 더 커지면 자기가 돈 벌어서 엄마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섬겨 드리고 이게 성인이에요. 자라서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성인이고 늘 남의 도움만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가? 10년 교회를 다녀도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 어린애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읽어요. 들어요. 써요. 별거 다 해도 순종을 안 하니까 진짜 말씀의 경험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누구냐? 단단한 음식은 어 장성한 자, 성숙한 자가 먹는 것인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연단을 받는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훈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연단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훈련을 받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한다. 이 그런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함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대로 살 때, 다윗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때다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할때 연단을 받는데, 연단을 받으면 뭐가 생기느냐?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다. 지각을 사용해서 딱 느낌에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냄새만 맡아도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은 좋겠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네. 이거는 아니네. 금방금방 아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악을 분별 못 하면 80년을 살았지만 80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면 우리 인생이 얼마로 계산되어질지 모른다, 그 말. 다 시간 낭비하고 산 거예요. 선을 모르고 악을 모르니까 선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면은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면 선이에요. 악이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면 아, 악이에요. 다시 한번 선이 뭐라고요? 너무 짧으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연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이 분별이 되는 거. 그거 하면 안 되겠네. 하면 안 되겠네. 그런데 지난 놓고 보면은 정말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잘못 보낸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야. 어린아이는 잘 모르는 거야. 면도칼이 위험한 건지, 불이 위험한 건지, 어린애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애. 근데 성숙한 사람은 금방 아는 거야.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금방 아는 거야. 다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씀을 경험함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장성한 자가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아, 모든 지각을 사용하여 모든 지각을 선악을 사용하여 분별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말씀을 경험하다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받으면 모든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네 이건 해야 되겠네. 안 되겠네. 금방 알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 그 말이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애는 말하는 게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은데, 장성한 다음에 이거를 버려야 한다.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밥만 먹이고 잠만 자면 커요. 육체는 큰다고 그 말해요. 육체가 큰다고 정신도 같이 크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컸는데, 정신이 애가 있어요. 애는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 사정 모르고 아버지 사정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 그게 애예요. 육체가 큰다고 정신도 자동으로 자라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교회 10년 나온다고 성숙한 사람이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20년 나온다고 성숙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할 때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 신앙이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경험을 해야, 말씀을 경험해야 순,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는 거지,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앙이 성장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와 같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애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천국에서 크냐고 싸우는 게 그게 어린아이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내가 더 커. 내가 나이가 더 많아. 내가 경험을 더 많이 했어. 내가 똑똑해.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 그리고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를 불러옵니다. 누가 크냐 그러니까 애를 불러놓으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들은요, 순진해요. 애들은 단순해요. 먹어라. 그러면 먹어요. 애들은 그냥 순진하고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어야 천국 간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 자 누가 큰 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국 들어가려면 애들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애들처럼 자기를 낮춰야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가 어떻게 낮춰요? 애들은 요즘에는 뭐 애들이 굉장히 많이 똑똑해지고 약아지고 그랬는데요. 옛날에는 많이 안 그랬고 2000년 전에 아, 이스라엘에서 애들은 정말 어른이 시키는 대로. 예, 일로 와. 그냥 오는 거예요, 애들은. 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렇잖아요. 너 너들 애들은 가. 애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럼 가요 이 애들이 낮춘다는 말은 어른 말 앞에 듣는다 그 말이에요 와라 그러면 오고 먹지마 먹지 말라면 안 먹고 먹어 그럼 먹고 애들이 말을 듣는 게 애들이에요 그렇게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추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낮추면 은 순종하는 거고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것은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낮춰라. 그런데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 아이는 어린애를 의미하고 낮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낮춘 사람은요, 남들이 볼 때는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바보같이 보여요. 내 주장이 없고, 용서하고 살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그렇게 자기 주장이 없고, 그냥 사랑하고, 베풀고, 정말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영접한다. 이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네. 정말 귀한 사람이네.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낮춘 만큼 우리가 순종한 만큼 하늘나라에서 큰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순종한 만큼, 말씀을 순종한 하늘나라 만큼 하늘나라에서는 큰자가 된다. 된다. 우리가 단순하게 어린애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구원 받았다고 큰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를 낮춤으로 하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 마지막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무시당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아, 정말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이 있고 망가질 때도 많이 있고 우리가 잠시 환란에 경한 것,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대로 살면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관심 갖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건 뭐예요? 사람의 육체가 보이는 것. 보이는 건 뭐예요? 건물이 보이는 거. 보이는 건 뭐예요? 자동차가 보이고 땅이 보이고 이렇게 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건 영혼이. 보이지 않는 건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인생은 잠깐 사는 거. 잠깐 사는 거요. 육십 넘은 분에게 누구한테나 물어보세요. 인생이 길니까 짧습니까? 인생은 짧은 거요. 인생은 잠깐 사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혼,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상급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시고, 영혼이 나예요. 영혼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영혼을 바라보고, 육체가 내가 아니고, 영혼이 나예요. 육체는 죽으면 땅에 묻히는 거예요.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거. 영혼이 나예요. 내 영혼에 좋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따라가요.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 나예요. 그리고 이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이 안에는 말씀 안에는 젖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단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다 섞여 있는데 실천하는 것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려운 부분이 따라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은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삽니다. 이거를 제거해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늘나라에 받을 상급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말씀 실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 사랑해봐야 아무것도 없는 것. 세상 사랑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세상은 허무한 것. 세상은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떤 게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성숙한 자이고 성숙한 자는 내가 좋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좋아 하늘나라 바라보며 사니까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내가 좋아요 할렐루야 내가 좋아 세상에서 오는 만족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 그리고 내 옆에 영혼들이 좋아 내가 성숙하면은 나 때문에 이웃들이 복을 받는 거야. 성숙한 자가 되면 이웃들이 좋은 거야.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나도 맨날 힘들어. 신앙생활 힘들어. 어린애 애들도 힘들어요. 맨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힘들어. 어린애는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힘들어요. 그 사람을 맨날 돌봐 줘야 돼. 맨날 돌봐 줘야 돼. 그러니까 다 힘든 거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신앙이 성장되고 또 성장되므로 또 실천하고 또 성장되고 실천하고 성장되고 할렐루야!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신앙이 성장되고 성장하면 또 실천하고 또 성장되고 그러다 보면 은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맨날 어린아이가 되어서 바울이 고림도교의 전체 교인들을 놓고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는 밥을 먹일 수가 없다. 맨날 싸만 하고 앉아있고 맨날 이상한 짓만 하고 앉아있고 진짜 골아프다. 너희들 때문에 골아프다. 그래가지고 고림도 전설을 쓰고 또 후설을 쓰고 답답한 마음에 편지가 온데 제일 긴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교회는 좋은 교회 잘 사는 동네에 아주 무역항구가 있고 부자 동네에 굉장히 좋은 교회고 아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바울에게 근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 게 정말 나에게 좋은